재래종 흑돼지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국내 신품종이 개발됐습니다. 재래종 흑돼지의 사육에 걸림돌이었던 성장 속도를 외래종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고기 품질도 우수합니다.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. 특유의 육질과 향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재래종 흑돼지. 한 마리를 출하기까지 평균 230일이 걸립니다. 외래종 돼지의 183일보다 47일이 더 걸려 축산농가로부터 경제성이 없다며 외면받아왔습니다. 국립축산과학원이 이 단점을 개선한 신품종 우리흑돈을 특허 출원했습니다. 우리흑돈은 토종 재래돼지와 개량종인 축진두록을 교배했습니다. 재래종 돼지의 유전 형질 38%를 유지해 성장 능력을 키우고 맛도 높였습니다. 이번에 특허 출원한 신품종 돼지는 기존 재래돼지보다 출하 시기를 35일 이상 앞당길 수 있습니다. 성장이 빠른 외래종 돼지에 가까운 성장 속도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기간만 8년이 걸렸습니다. 일반 백색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 우리흑돈으로 사육을 전환 시에는 연 9천만 원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개량종 우리흑돈은 보통 6마리에서 8마리의 새끼를 낳는 재래종 돼지보다 번식력이 뛰어나 한 번에 최대 10마리를 낳습니다. 산자수 부분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성장 속도 또 건강 상태 저희들이 관찰하면서 이런 부분에 더 우위를. 국립축산과학원은 내년쯤 소비자들이 우리 흑돈을 시중에서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.